안녕하세요. 대신 먹어보는 여자 대먹녀 양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메뉴는요 바로 위대한 떡볶이입니다. 자이언트 떡볶이를 했었는데 그게 반응이 정말 좋아서 그것도 맛있지만 위대한 떡볶이 이것도 자이언트 못지않게 맛있다, 이거 좀 리뷰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 위대한 떡볶이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개봉부터 해볼게요. 오, 떡의 양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네, 소스. 오, 소스가 되게 많은 느낌이다. 물선이 왜 없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떡을 넣고 이 소스를 넣고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네, 국물 떡볶이처럼 먹을 수 있는 위대한 떡볶이. 떡을 넣고요. 냄새가 매우면서 맛있을 것 같은 냄새. 너무 뻔한 얘기였네. 물고루. 오, 진짜 소스 향이 많다. 포크가 구비되어 있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떡이 다 소스에 잠기도록 해주고 2분 30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간 돌리고 왔습니다. 한번 이제 먹어볼까요? 자이언트 떡볶이의 맛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먹을 때 이렇게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해요. 이런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국물이 많아서 마음에 드네요. 자이언트 떡볶이는 여기다가 삼각김밥이랑 스트링치즈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었었잖아요. 근데 위대한 떡볶이는 약간 그렇게 먹기보다는 그냥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매운 편이었는데 이거는 달짝지근한 편이라서. 근데 국물은 맛있어요. 국물이 많은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맛있는 떡볶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별점은요? 7점! 저처럼 부엉이처럼 사시는 분들에게는 네, 언제나 새벽에 어느 시간대나 배가 고플 때 출출할 때 편의점 음식을 자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음식에는 약간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별점이어서 그래서 네,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먹어요. 떡도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요. 그런다. 다음 주면 이외에도 뵙겠습니다.